그래서 첫 번째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미뤄놨던 내용이 한 가지가 있는데 잠깐 저 쳐다보시고 두 문제 해결하는데 2시간 걸릴지도 몰라요. 모르는데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미루고 미뤄왔었는데 나왔으니까 이제 이 새끼 잡아조지자고요. 저희가 3참수는 익히 잡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 건데 4참수 관련된 이제 내용을 이번에 물어본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4참수 fx라고 하자고요. 지난번에 모의고사 해설을 할 때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극히 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1차함수, 2차함수, 아무튼 3차함수, 다항함수, 차수 잡을 준비를 조금 하자 그랬어요. 다시 뭐 잡을 준비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차함수 fx다 그러면 겨울방학년에 징글징글하게 연습했던 게 ax제곱 플러스 bx제곱은 일일이 잡을 준비해야 되고 그래프의 계획, 그러니까 그래프 형태는 크게 몇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두 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극점이 없던가 아니면 극점이 몇 개 존재하던가 두 개 존재하던가 4월 모의고사 성적표 빨리 내야 돼요. 아직 안 내신 분들 많아요. 월요일에 문자 찍어드릴 테니까 3월 4월 모의고사 성적표 다 내세요. 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새끼에 대해서 좀 잡아주실 건데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4차함수 fx에 대해서 그의 도함수인 f'x는 당연히 3차함수일 거란 말이에요. 다시 몇 차함수 여러분들? 자, 이거부터 좀 얘기를 할게. 그러면 슈 길게 봅시다. 길게 길게 일단 x축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3차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최고차에서 양수라고 제가 가정을 할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할 건데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실전 들어가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객관식 15번 버리시고 그 다음에 객관 주관식 21번 버려. 두 개만 버려. 두 개만. 그러니까 나머지 지금 뭐야 그 제가 수능 문제를 해설 강의 했는데 수능 문제 지금 쉽단 말이에요. 수능 문제가. 그러니까 쉬우니까 객관식 15번 마지막 거 아예 처음 숫자가 때부터 버리겠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그 주관식 그러니까 수투 수능 수투의 마지막 번호인 주관식 22번 버리겠다 생각하시고 깔끔하게 선택형 이과 미적분 다음에 문과 학률을 통계해서 마지막 29번 39번 버리겠다 생각하세요. 나머지 26문제 게임만 하셔도 잘하면 지금 1등급이에요. 잘하면 1등급이고 못해도 2등급 초반때 나오는 거니까. 아 그러면 이거 풀 필요 없잖아.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거든. 자 일단 이거부터요. 그의 도함수는 지금 몇 함수인 거니까 여러분들 3차함수잖아. 그렇잖아. 우리 겨울방학 내내 했던 거 우리의 3차함수의 그래프 형태는 예를 들어서 최고차계수 양수라고 한다면 이런 형식으로 꾸준히 증가만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맞죠 여러분들? 그럼 이런 형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극점이 몇 개 존재하는 새끼가 되는 거지? 두 개. 맞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의 도함수인 3차함수가 x축과 3점에서 만날 수도 있는 것이며 아니면 우리의 3차함수가 한 군데에서 뚫어 아니면 접해?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이해되는가? 그래서 우리의 4차함수는 크게 그 도함수가 일단 세 개로 분리된다고만 생각하면 돼. 우리 말은. 몇 가지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도함수가 나왔으면 우리가 겨울방학년에 많이 했던 거 미분해라. 미분해서 도함수 잡는 순간에 우리는 일단 는 얼마로 높였다 여러분들? 빵으로 높였다. 허이! 허이. 맞아요 여러분들? 그럼 는빵으로 한번 본 다음에 맞다는 얘기는 방정식 상태로 논 거잖아. 정수주 잡아. 오늘 조금 어려워. 알겠죠? 어? 정수주 잡아. 그러면 능빵으로 논 다음에 무슨 분해해서 인수분해해서 실근 잡아라. 우리 그 얘기했단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다시 하자. 도함수의 근, 도함수의 실근, 즉 우리의 도함수의 무슨 축과의 교점 상태, x축과의 교점 상태 맞죠 여러분들? 됐는가? 다시 하자. 극점의 x값, 요거하고 상관없어. 다시 연습하는 거야. 극점의 x값 이퀄 도함수의 근이라고 그랬잖아. 맞죠 여러분들? 아 물론 여기에서는 지금 얘네들이 전부 다 F'인 후보들인 거야. F'인 애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지점이 도함수의 x축과의 교점인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근 잡은 다음에 증감표. 증감표는
도함수 입장에서는 무슨 축이라고 그랬죠? 액축이라고 말씀드렸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우리 무슨 판단을 하자고 했냐면 부호 판단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부호 판단하면은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오른쪽에서는 플러스. 그러니까 이 도함수의 근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애초의 함수인 fx, 즉 몇 차함수가 여러분들? 4차함수를 보면은 뭐 하다가 시작 감소하다가 뭐로 바뀌는 형태? 증가로 바뀌는 형태. 그래서 이 차함수가 조금 비슷하게 생겼어. 여기까지 이해됐는가 여러분들? 우리의 4차함수의 첫 번째 형태는 오로지 극점이 몇 개만 있는 새끼 여러분들? 한 개만 있는 새끼가 첫 번째 형태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었는가 여러분들? 됐는가? 그럼 두 번째 형태는 뭐냐?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데, 잘 봐. 액축과의 기점이 지금 몇 군데가 나온 거죠, 여러분들? 세 군데? 그러면 그거 기준 부호 판단?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니까, 드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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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뭐 하다가 증가하다가 뭐 하다가 감소로 바뀐 다음에 다시 뭐로 바뀌는 형태. 즉,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우리의 4차 함수는 극점이 몇 개가 존재한다, 여러분들? 세 개가 존재하는 새끼가 된단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러분들? 됐는가? 자, 마지막 세 번째 형태. 여러분들은 한동안, 선배들은 한동안 완전히 결핍된 새끼인데, 암튼, X축과의 결점은 세 개야. 아, 두 개야. 하나만 얘기해봐. 이 지점에서 뭐 했으니까? 접했지, 그치? 그러면 우리의 도함수는 무슨 제곱식의 인수를 가져? 완전 제곱식의 인수를 가져. 그잖아. 이해됐지, 그치? 천천히 할게. 좀 내용이 어려워. 그럼 부호 판단.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근데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부호 변화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그래서 마찬가지로 봐. 드다다다다다. 드다다다다다다. 보면은 어떤 형태야? 뭐 하다가 시작. 감소하다가 뭐로 바뀌었는데? 증가로 바뀌다가 선생 질문? 분명히 이 지점에서의 미분계수, 즉 접선의 기울기 얼마? 0이잖아, 그렇잖아? 누워있는 접선. 그러면 이 기준으로 해서 다시 감소로 바뀌어야 되는데 부호 변화가 지금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여러분들? 일어나지 않았다,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증가하다가 잠시 멈칫하고 다시 뭐로 바뀌는 새끼, 여러분들? 증가로 바뀌는 새끼, 그치? 그러니까 얘는 오로지 극점이 몇 군데밖에 없어, 여러분들. 한 군데밖에 없어. 그래서 마찬가지로 너도 극점이 몇 개밖에 없다, 여러분들. 한 개밖에 없는데 선생은 이 점을 항상 무슨 점이라 표현해? 잠시 멈칫거리는 점이 한 개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세 번째 형태가 크게 있다는 얘기야.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여러분들? 됐지? 자, 그런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뜯잖아. 얘는 잘 안 나와. 나온 적이 없어, 얘는. 얘부터 뜯을게. 극점 몇 개짜리? 세 개짜리. 잘 들어라니? 저 녀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 또 학습을 할게. 만약에 우리의 4차 함수가 두 지점에서 X축에 접해. 다시 몇 개의 지점에서 접해? 두 지점에서 접해. 다시 FX 몇 차 함수죠? 4차 함수잖아, 맞죠, 여러분들? 차 수가 몇 차만 되면 되는 거지? 4차만 되면 되는 거지, 그치? 예를 들어서 이 지점을 알파, 이 지점을 베타라고 하자. 그러면 알파에서도 뭐 했고? 접했고, 베타에서도 뭐 하는 거지? 접했잖아, 맞아,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에서도 무슨 제곱식의 인수? 완전 제곱은 2차잖아, 맞죠,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무슨 제곱식의 인수? 완전 제곱. 그럼 그 대도 2차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미 2차, 2차에서 짬뽕 4차가 돼버린 거야. 4차가 돼버린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 fx를 수식으로 표현해? 최고차 계수는 1이라고 하자고! 그럼 그는 누구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그 다음 누구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래 된다고. 여기까지 이랬지? 다 한 가지 더. 얘는 특수하게 정확하게 좌우 대칭이야. 알파 베타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 이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지점, 극대 지점의 x값은 대칭이야. 완벽한 w자일 때. 여기까지 이랬죠, 여러분들? 이 극대 지점의 x값은 정확하게 알파 베타에 딱 무슨 점이 나온다? 중점이 나온다. 다시 무슨 점, 여러분들? 중점. 물론 다 증명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할게. 자,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확장해서
만약에, 헤이, 여기 봐. 만약에 우리의 사차함수가 완벽하게 W자야. 완벽하게 무슨 자다? W자인데 예를 들어서 X축 위에 위에 붕 떠있어. 이게 새로운 FX래. 그럼 간단하잖아? 여기는 그대로 알파일 테고 여기는 그대로 베타일 거잖아. 맞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그 지점의 Y값을 우리가 마진이랑 잡자고? 여기까지 됐는가 여러분들? 그럼 이 새끼를 그대로 얼만큼 띄운 거야? N만큼만 띄운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 FX는 일단 이거 신경 꺼버리고 X-α의 제곱 X-β의 제곱 맞지 여러분들? 그 뒤에 살포시 누구만 붙여주면 된다? 라지엄만 붙여주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지. 자 이해되었어요 여러분들? 됐나? 자 일단 쫙 펴기 부탁드리고 아직 안 끝났어요. 다시 얘기하는데 오늘 마음 독하게 먹어. 마음 독하게 드시고 예, 좀 이따 문제 풀이하면서 뭔 짓을 하던지 간에 오늘 부탁해. 주말에 오늘 풀어드리는 이 4월 모의고사 관련된 두 문제는 잡아주시겠다는 생각을 갖고 주말에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있잖아 고3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 최소한의 양심. 응? 최소한의 양심. 해달라고 하면 그거 좀 해. 다시. 그러니까 우리의 3차함수는 크기 형태가 극점이 없던가 극점이 몇 개던가 두 개던가. 그치? 근데 4차함수 자 눈에 익혀. 극점 몇 개던가 하나. 극점 몇 개던가 세 개 W자 형태 맞아? 또 극점 몇 개인데 여전히 한 개인데 맞아 여러분들? 중간에 미분계에서 분명히 빵 되는 지점이 있고 그치? 그 점을 나는 뭐라 표현한다? 멈칫하는 점. 그 한 개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치? 다시 애초에 그냥 극점 몇 개짜리가 있는 거고 하나짜리 그 다음 극점 몇 개짜리에 또 세 개짜리에 W자 뒤집으면 M자 모양이야 거의. 여기까지 되지 그치? 그 다음 극점 하나인데 잠시 미분계에서 빵 즉 여기에서의 접선은 요래 뚫고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 이미 얘기했어 맞죠 여러분? 넘치타는 점에 미분계에서 빵 되는 점 그거 어디서 설명했어요? 여기서 설명했잖아 삽차함수일 때도 맞는가? 그럼 다시 완벽하게 X축에 접했다라고 한다면은 그지? 완전 제곱? 그러니까 합쳐서 짬뽕? 2차? 그지? 되냐 안 되냐 여러분들? 그래서 완전 제곱 두 개? 이런 형태가 있는데 넓게 보자. 그럼 너는 뭐냐? 쟤는 뭘 정리하고 싶은 거냐면은 자 만약에 이 점이 X축 위에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고. 무슨 축 위에 있다? X축. 내가 얘기했잖아? 이것도 접하는 점이라고 했어. 왜? 미분계에서 빵인 거니까. 다시 얘들아 접한다의 개념 X축에 접한다의 개념 함수값도 얼마고 0 미분계수 도함수값도 얼마고 0 그게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잘 봐 좌우 뒤집어도 상관없어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의 4차함수가 이렇게 돼 있다 진짜 네가 F가 있어. 그러면 이 지점을 알파라고 해봐. 그러면 F알파도 빵이지 그치? 다시 한번 관찰. F알파도 빵이지만 F플라임알파도 얼마지? 빵. 함수값도 빵. 미분계수도 빵. 이걸 내가 접한다의 기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잖아. 맞아? 맞아? 그러면 잘 봐. 넌 데타라고 해? 그럼 데타 지점에서 뭐였어? 뚫었잖아. 다시 뭐였다? 뚫으면 짝수차 인수였나? 홀수차 인수였나? 홀수차. 맞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서 이냐 가정해. 우리의 fx는 일단 x-β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이제 매차가 모자르지? 3차가 모자르지. 다시 매차가 모자른다? 3차. 그런데 원래 분명히 접하면 무슨 제곱의 인수인데 맞지? 근데 이거 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거 알파 기준 왼쪽에서 9호도 플러스 오른쪽에서 9호도 플러스. 그래서 x-α의 제곱 그러면은 알파보다 작은 x값을 집어넣어도 제곱인 거니까 천천히 하자. 알파보다 작은 x값 넣어봐 여기다가.
됐어? 네. 1이라고 해봐. 1. 1. 자, 여기다. 4. 3. 여기 1 넣어봐. 1 넣으면 1 빼기 4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 음수지, 그치. 그치. 그런데 여기 위에 뭐가 버티고 있으니까. 맞아, 여러분들? 그럼 1 빼기 3 분명히 음수인데 제곱인 거니까 전체 값은 양수 나와, 음수 나와? 그래서 이게 양수인 거지, 그치. 근데 4보다 크니까 5 넣어봐. 5 넣어봐. 5를 넣으면 5 빼기 4는 얼마? 이게 어차피 양수잖아, 그렇죠? 양수를 제곱했으니까 그거에 되는 i 값도 어차피 무슨 수? 양수. 이게 짝수차의 특징이라고 했지, 그치. 그잖아? 근데 얘를 잘 봐. 분명히 접했는데 부호가 뭐에서 뭐로 바뀌었지? 양에서 음으로 바뀌잖아. 맞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뭐라 표현하냐면 완전 세제곱의 인수라고 표현하는데, 다시 완전 몇 제곱의 인수? 완전 세제곱의 인수를 갖고 있잖아. 그럼 이런 현상이 발생해. 분명히 접하는데 다시 뭐 하는데 여러분들? 뚫으면서 접해. 단 분명히 무슨 개수가 빵인 거니까 미분 개수가 빵이야. 다시 무슨 개수가 빵이야? 그럼 미분 개수가 빵이라는 거는 좌미분 개수도 얼마? 우미분 개수도 얼마?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 아니냐? 좌미분 개수 못 알아듣고 있어. 예를 들어서 이 지점에서의 접선의 접선이 뭐야? 이 접선의 비율이가 4야, 맞지? 그럼 우리가 F플라임 알파를 뭐라 그래? 4라 그러잖아. 근데 F플라임 알파라고 하는 건 원래 무슨 틈? 리미트, 그치? 우리 문과 대답 잘할 것 같아. 3대 정의식 기억나지? 문과야, 그치? 끄떡이라도 해라. 그리고 그 정량 맞지? 그치? 죽여버린다. 맞아, 틀려? 불러? 요거 X가 X를 어디로 보냈을 때? 알파로 보냈을 때 4로 보냈는데 좀 무식한 거 진짜. 시작. 누구 마이너스 알파 보내? X 마이너스 알파 보내. 누구 X 마이너스 누구 알파? 그러니까 미분계 자체가 극한값이란 말이잖아. 그럼 극한값이 있어야 돼, 맞지? 극한값이 있다는 거는 지역 얘기했잖아. 무슨 극한과 무슨 극한이 같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 입장에서 내가 뭐라 표현했냐면은 그 좌극한과 우극한이라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왼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좌, 미분, 계수. 맞아요, 여러분들? 오른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무슨 미분, 계수? 그들이 같아야지만 일직선이 되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 이해되냐? 그래서 내가 예전에 얘기할 때 이런 미분 가능한 건데, 미분 불가점의 특징! 당신들 잘 알고 있잖아? 이것처럼 뚫은 점에서 예를 들어서 절대값 씌워버리면 1이 꺾여 올라간다 그랬지. 맞죠, 여러분들? 그치? 그러면 좌미분 계수는 너, 우미분 계수는 너, 맞지 여러분들? 예. 그러면 접선이 일직선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그럼 이러면 미분 가능이다 불가능이다? 불가능이다. 그래서 이 지점을 확대해서 관찰한 공부를 할 때, 그래서 저 지점을 확대해서 관찰하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다가 분명히 샥 이렇게 들어와. 이 말이 뭐냐면 샥 이렇게 들어와. 이 말이 뭐냐면 함수값도 빵, 분명히 무슨 개수도 빵, 미분 개수도 빵, 좌미분 개수도 얼마고 빵. 얘들아, y는 빵이 무슨 축이었냐? x축. 그럼 기울기 빵이라고 하지 않았냐? 누가 있는 직선 알파? 이렇게 되는데 우미분 개수도 얼마? 빵. 이래 된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그냥 누구는 빵이 된다. y는 빵. 몇 가지 됐죠, 여러분들? 되냐 안 되냐? 되냐 안 되냐? 그게 세제곱 인수의 특징이야. 몇 제곱 인수의 특징? 선생님 진짜 빵 나와? 미분 해봐. 곱미분 해봐. 곱미분 한번 존나 빨리 해봐. F'X equal C. 자, 앞에 것부터 줄 셋부터 미분 3. X-α의 제곱에 X-β 플러스 X-α의 세제곱에 제곱 날아가잖아. 맞죠, 여러분들? 알파 풀어봐봐. 여기 얼마? 빵! 여기도 얼마? 빵! F'랑 F'랑 빵 맞잖아. 그렇잖아.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처럼 이렇게 만약에 접할 때는 전부 다 이런 형식으로 반사돼서 접하는 거는
완전 제곱식에 있는 수. 몇 가지 이해됐냐? 그런데 뚫으면서 접하는 거는 완전 몇 제곱에 있는 수? 세 제곱에 있는 수. 이해됐어? 됐어? 그럼 이걸 그대로 올리거나 내렸다 쳐봐. 그럼 어떤 4차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래 되겠대. 여기에서 미분기에서 제로래. 예를 들어서 20 됐냐? 됐냐 안 됐냐? 근데 여기에 y값이 4래. 그런데 동일한 y값을 가지는 데가 5가 있대. 요거랑 요거랑 같은 알파벳 라인이었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런 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최고차항 계수이라고 하죠. 또 4차 함수고. 그럼 우리 fx는 잘 봐. 이건 뭐 하면서 접하는 점이야? 뚫으면서 접하지 그치? 질문 어디에 접하는 거지? 에이 이건 어디에 접한 거야? 무슨 축에 접한 거야? 즉 y는 빵에 접했잖아 맞지? 이건 어디에 접한 거야? 그렇지 y는 4에 접한 거지 그치? 그치? 그래서 이렇게 뚫으면서 접할 때는 완전 몇 제곱의 인수를 갖는다. 세 제곱 맞지? y는 5에 y는 4에서 x equal 5에서 뚫어버렸으니까 x-5란 인수를 가지면서 그 뒤에 플러스 얼마만 있으면 돼. 네, 4만큼 들어 올린 거니까 그렇잖아. 이해 되냐? 되냐? 그럼 좋아 이제 문제 풀러 가보자. 폐기 빵이 아니던가? 아, 빵이 아니라고 하면 양수이던가 무슨 수이던가 여러분들 그 준비를 하고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첫 번째 fx를 3x 더하기 a 얘 1차 함수예요. 몇 차 함수? 그럼 하나예요. 이거 연습한 거잖아. A가 실수 A. 그럼 그는 빵이던가 빵. 그럼 빵이라고 하면 원점 지나가는 직선 맞죠 여러분들? 빵이 아니다? 그럼 양수라고 하면 y절편이 위에 있는 새끼 그치? A가 음수라고 하면 y절편이 아래에 있는 새끼.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GX? 이 새끼도 여러분들 겨울방 끝나는 시점에서 저하고 지긋지긋하게 했잖아. 인테그랄 누구부터 시작해서 2에서 누구까지 x까지 누구 더하기 a에 t 더하기 a에 누구 x? 아 누구 t dt? ft dt. 자 이거 보고 할 거 반드시 두 개 있지. 자 시작하자. 첫 번째 다 해야 돼 이건. 여기 봐 이 기호 쳐다보는 순간에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 거지 그치? 1번 x 대신 얼마 박아 이 박아야지 그치? 그럼 누구 2가 G2가 얼마? 4. 0이다. 다음, 누구에 대해 미분하는 거였어? 위끝 X에 대해 미분하는 거잖아? 그잖아? 그러면 풍당 빠져? 그럼 누구 플라인 X가? G 플라인 X가 풍당 빠져? 누구 더하기 A야? 요거 1차식이지? 그거에 누구 X? 요것도 1차식이지? 그럼 도함수가 몇 차 함수? 2차 함수. 도함수 나왔으니까 는 뭐라고 논 다음에? 0이라고 논 다음에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 뭐 해야 돼? 인수 분해해서 다시 무슨 분해해서? 근 잡으라고 그랬잖아? 그럼 첫 번째 x 이퀄 얼마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 a 그잖아? 두 번째 너 이퀄 빵인 거니까 x 이퀄 마이너스 몇 분의 a가 나와? 3분의 a 그치? 잠깐 하나 마지막 그때 3번이 뭐였냐면 이것도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걸 그냥 빨리 뭐 해버려라 적분해라 그냥 다시 뭐 해라? 적분해라 최후의 수단이다 계속 분석할게 라고 한다면 뭐라 하는 거냐면 hx가 나왔어 야 얘들아 우리 하나만 얘기해볼래? 도함수가 몇 차 함수인 거야? 2차 함수인 거야 이 안에 있는 함수 이번 기말고사 우리 이과들의 시험 범위에 항상 있어 아 문과도 이제 수능 특강 해야지 이게 1차 FT도 1차니까 안에 있는 P 적분함수가 2차면 맞냐 여러분들 2차를 적분하면 넌 어차피 몇 차야 3차잖아 네. 다시 몇 차라고? 3차 근데 HX를 뭐라고 했냐면 FX 곱하기 GX를 그럼 너 1차 너 몇 차? 3차 합이? 4차 함수 HX 근데 뭐라고 한 거냐면 그러고 나서 h-1의 무슨 소가 몇 분의 q다 기분 아 이거
이 말이 뭐야? HX 알아내서 거기다 얼마 찍어보라는 거야. 그럼 결국 HX 알아야 되잖아. FX 알지? 맞아? GX 알아? 희한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나의 빵, 우리가 즐겼던 파이널을 믿어. G2가 빵이다. 두 함수가 몇 차식이다. 님은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이건 GX가 통째로 누군지 알아내야 FX랑 곱해서 HX가 누군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끝난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GX의 존재를 알아내란 말이잖아, 그렇잖아. 그럼 어쩔 수 없이 이 새끼를 뭐 할 수밖에 없어?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 그건 왜? 다시? HX 알아내야지. 그래서 얼마 박으래? 마이너스 1. 그잖아. 그 얘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 분명 건 HX가 이제 몇 차 함수야? 4차 함수야. FX가 누군지는 알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부터 GX를 그냥 뭐 해서? 접근해서, 그치? 맞아? 누구의 존재를 밝혀라? HX의 존재를 밝혀야 돼. 단! 제한 조건이 있대. 가, 나, 가. Y는 HX 위에 어떤 점에서의 접선이 무슨 축이다. 야, 이거 봐. X축에 접했다는 거지, 그치? 근데 이 새끼 몇 차함수야? 잠깐만, 선생님 도와줘봐. 나 좀 도와줘봐. 그럼 4차함수가 크기 형태가 아까 몇 가지였지? 세 가지. 첫 번째, 이런 극점 몇 개짜리? 하나짜리. 아니면 W의 W자 형태. 맞죠, 여러분들? 네. 아니면 내려오다가 잠시 멈추던 데는 이런 형태, 그잖아? 그러니까 X축에 접했다? 그럼 뭐 요래 될 수도 있고. 그럼 여기는 뭐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접할 수도 있는 거겠네. 맞죠, 여러분들? 네. 이해 되니? 그 다음, 나가 뭐야? Y는 무슨 값 X? 무슨 값 HX? 지겹겠잖아? 절대값 HX. X축 아래쪽 부분을 위로 모여라. 꺾어. 올려라. 그 값. X축의 평행한 직선과 만나는. 다시 무슨 축과 평행한 직선? 선생님 찾아봅니다. X축과 평행한 직선. 누구는 K 형태. Y는 K 형태. 그렇지. 많이 했잖아? 아무튼, 꺾어 올렸을 때, Y는 K 형태와 그런 직선과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 만나는 점의 개수. 즉! 교점 개수 맞지? 네. 그지? 그것과 최대 몇 개다? 그니까 만약에 보면 이게 HX면 절대값을 씌워봤자 뭐 변화 없지, 그치? 네. Y는 K를 놨어? 최대 몇 개야? 두 개. 이거 아니라는 거지, 그치? 네. 너 지우. 그럼 이제 W자 형태부터 볼까? 무슨 자 형태? 그럼 W자 형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눈 점에서 만났어. 돼? 네. 이것부터 한번 따져봐. 우리의 W자가 복잡하게 이렇게 돼있다. 그럼 절대값 HX는?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치? 네. 그치? 네. 자, 이제 Y는 K를 놔봐. 최대 4개라 그랬어? 최대 몇 개? 가장 많은 데를 한번 지나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나 되지, 그치? 그럼 이렇게 만나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돼. 그러면 한쪽 부분을 띄워봐. 그럼 절대값 HX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 맞아? 네. 그럼 가장 많이 지나가는 데는 이렇게 지나가면 되지, 그치? 네. 그럼 따져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개나 돼, 이것도? 여섯. 그럼 이래도 안 되는 거지, 그치? 네. 너 따져봐. 여기까지 이해된 거 맞아, 지금? 네.
보면 절반 이 두 점을 허공위로 띄워버렸어. 맞죠 여러분들? 이렇게 두 점에서만 만나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지? 그럼 접해봐. 완벽하게 접해봐. 그럼 이게 hx면 절대값 hx도 너잖아. 그렇잖아? 그럼 y는 k를 나와. 몇 개? 이거 되지? 응? 아니면 경험이야. 퍼지지 말고 오늘 아무튼 거기 먹으시라 그랬어. 한쪽 부분만 띄워봐. 절대값 씌워봤자 꺾고 올린 거 없지 그치? 가장 많이 지나가는 점? 변화가 없지 그치? 여전히 100개야. 너도 되지 그치? 그러니까 아! 완전제곱 인수를 몇 개 가지고 있어도 되고 아니면 완전제곱 인수 하나에다가 맞지? 남은 실근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좀 이따 얘기할게. 그러면 아니, 따질 필요가 없었네. 이거 왜 따질 필요가 없었어요? 가족권에서 분명히 우선축에 접한다 그랬어. 아 병신. 안 따도 되지 그치? 미안해. 그럼 또 접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접해봐. 그럼 이게 hx면 절대값 hx는 이래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여기다 y는 k를 놔봐. 최대 많이 지나가는 점? 하나, 둘, 셋, 네 개지 그치? 아 그러니까 두 군데서 접하던가 맞아? 아니면 이렇게 완전 제곱 하나만 갖고 있던가 아니면 완전 몇 제곱을 갖고 있던가. 아 hx를 그렇게 만들어 보라는 얘기야 맞나? 그러니까 결국 사실 제일 나중에 가질 수가 됐어. 왜 이 문제 풀이가 빨리 끝나는 거냐. 이제 누가 알아내야 돼. 그러면 cx 알아내야 될 거 아니야? 다시 누구 x를 알아내라 여러분들? 그럼 어쩔 수 없이 이걸 뭐 할 수밖에 없다? 적분할 수밖에 없다. 되죠? 되죠? 여기까지만 필기하시고 조금만 머리 좀 쉬었다 할게요. 시작해요.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시 문제가 왜 빨리 끝나는 거냐면 여기 찾아봐. 문제가 왜 빨리 끝나는 거냐면 hx 알아내라. 그냥 적분해라 그러면 돼? 그 다음에 가나 조건 그냥 접해라. 완전제곱 두 개 있어도 된다. 하나만 있어도 된다. 돼? 이건 좀만 이따 한 번 더 얘기할게. x축과의 기점이 몇 개밖에 없는 거야?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실근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아니면 완전 몇 제곱을 가지고 있어도 된다. 그치? 그게 끝났다고 이 문제. 이 뒤는 다산수야. 그러니까 이제 뭘 데리고 오는 거냐면 저 gx를 소환하는 거예요. 인테그랄 2에서 x까지의 우리 이 정도 상식은 알지. dt니까 적분 변수가 t인 건 알고 있지 그치? 네. 그치? fx가 아니라 ft니까 3t 더하기 a가 들어와. 그거에 dt 적분하래. 인테그랄 2에서 x까지의 전개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네. 그럼 몇 t 제곱에는 3t 제곱에 3at at 4ata 여기까지 됐어? 플러스 a 제곱에 dt. 그럼 적분하는 거니까 적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시작. 3t 제곱 적분 t 3제곱에다가 그러니까 자꾸 공식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얘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이 인테그랄 기호 안에 있는 녀석의 정식 명칭이 t 적분 함수 맞아요 여러분들? 또 도함수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미분된 거야. 이거 뭐 한 거야? 그럼 미분해서 3t 제곱이래. 누구 미분하고 3t 제곱이야? t 3승. 그리고 자꾸 공식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미분해서 몇 차? 2차. 그럼 원래 몇 차? 그럼 t 3제곱 적어놓은 다음에 미분해봐. 그게 훨씬 좋은 훨씬 더 빨라. 미분해서 몇 차? 1차. 그럼 원래 몇 차? 그럼 이거 미분해봐. 몇 t?
4AT가 돼야 되는데, 맞지? 여기 뭐가 맞춤이 있으면 돼? 2A, 좋아. 그 다음에, 미분에서 상수 플러스 A제곱에 몇 차여야 돼? 1차. 이해된 거 맞지, 그치?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래? 2에서 X까지래. 됐지? 미끝 봐봐. 시작. 누구 세제곱에다가? X, T 대신에 막는 거야. X를 봐봐. 그럼 2AX제곱에다가. 플러스, 봐봐. A제곱에 X에다가. 이제, 나머지 건 무슨 항이야? 아, 미안해. 빼야 되는 거지. 아래 끝 박으면서, 그치? 그럼 2의 세제곱이야. 얼마야? 8이야. 들어와봐. 그럼 얼마야? 4, 2, 8A네. 됐지? 그 다음 T 대신에 A 들어와봐. 그럼 플러스 몇 A 제곱? 되었는가? 됐지? 자, 상수 따라와. 상수야, 상수. X 세제곱에 2AX 제곱에 A 제곱에 X에다가 이거 다 얼마로 묶어버릴 거야? 8, 8, 2야. 얼마로 묶어? 2. 그럼 플러스 두 배 누구 제곱? A 제곱 더하기 몇 A에다가 어우 뭐야? 미안해. 이거 다 빼기해야 되는 거지, 그치? 맞지? 그러면 빼기로 묶어야 되는 거야. 빼기로 묶으면 누구 나왔니? 해봐. A 제곱 더하기 몇 A? 4A 더하기 얼마? 그거 무슨 제곱식이야? 그러니까 누구 더하기 2의 제곱? 그러니까 얘가 누구야? GX야. 아니 누구 X? 그럼 이제 HX는 또 누구 X하고 곱하라 그랬고? 그런데 써먹길 잘했지? 누구 2가 빠르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게 GX인데 G2가 빵이라는 얘기는 이게 무슨 분에 된다는 거야? 인수분해 된다는 거잖아. 누구로 인수분해 된다는 거야? X 마이너스 2로 말이지, 그치? 그러면 잘 따라와.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 X 마이너스 2래. 그러면 3차가 되려면 이 옆에가 누구 제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뭔가 1차 결정돼야 되는 거지, 그치? 그지? 그 다음에 상수항이 빼기 2배 A 더하기 2의 제곱인 거니까 너랑 여기 상수랑 곱해서 이거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럼 곱한 게 마이너스 2배 A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랑 이 상수랑 곱해서 너 나오려면 이 뒤에 뭐 있어야 돼? 플러스 A 더하기 2의 제곱이 있으면 되는 거지, 그치? 네. 여기까지 됐니? 네. 그럼 이제 몇 차만 결정하면 되는 거지? 1차. 1차만 내가 뭐 띄우라고 그랬어? 무지개 해. 나중에 무슨 개 해. 잘 봐. 요렇게 하면 빼기 몇 X 제곱? 2X 제곱. 그러면 2차항 결정을 하면 2차항이 뭐야? 2AX 제곱이잖아. 맞니 여러분들? 다시 몇 AX 제곱? 그럼 여기서 나온 빼기 2X 제곱은 없어져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려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일단은 2X의 제곱이 있으면 되는 거지. 그치? 돼? 그런 다음에 몇 AX 제곱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2 더하기 2a가 있으면 되겠네. 그렇잖아. 그래서 무슨 분해가 됐어? 인수분해. 여기부터 빨리 표현해. 아 잠깐만 일로 올게. 일로 올게. 이게 이제 없어도 되는 거니까. 산수라고 말씀드렸다. 괜히 또 머리 멍 떠지 말고. 그럼 이제 우리 hx가 결정하는 거잖아. 우리 hx는 아까 9x 곱하기 9x였지? fx 곱하기 gx였지, 그치? fx 누구였어? 쳐다봐봐. 몇 x 더하기 a? 시작. 3x 더하기 a. 그거에다가 gx는 이제 시작. 누구 빼기 2에다가 가로 열고 x 제곱에다가 플러스 2 더하기 2인 거니까 2로 묶어버리면 a 더하기 1에 x에다가 마이너스 2배 아니 더하기에 A 더하기 2의 제곱 이제 이렇게 된 거지. 이러면 4차 함수가 된 거야. 맞아 여러분들? 이제부터 뭐 해야 돼? 아까 그 4차 함수 상태가 어떻게 된다 그랬지? 완전 제곱 인수가 몇 개가 있던가? 두 개. 아니면 완전 제곱 몇 개 있던가? 하나. 아까 그래프 그려놨잖아. 맞지? 아니면 완전 몇 제곱씩이 있던가? 이제 그걸 따져보자고. 여기까지만 크게. 그럼 이제 해요. 아까 돌아가봐. 아까 PD 한 것 중에
우리의 4차 함수가 무슨 제곱식의 인수를 받고 있으면 돼 있다. 완전 제곱의 인수를 받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맞아? 그러면 만약에 너희 둘이 같다면 완전 제곱인 거지. 그치? 아니면 네가 무슨 근이라고 봐. 야, 이게 이 정도는 얘기하자. 야, 고3 양심이 없냐? 니네 둘이 같아져 버리면 무슨 제곱 인수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이거 빵되게 만든 x값이 얼마야? 아, 이것 때문에 그래? 아니, 3x하고 여기 x인데 어떻게 같아져요? 이게 진짜 이제 a가 빼이 6이면 되잖아. 얼마나 웃겨버려갖고. 그러니까 완전 제곱의 인수가 된다는 건 너 빵되는 값이나 너 빵되는 값이 어떨 수 있어? 같을 수 있어. 네가 맷x 빼기 6이면 3으로 묶어버리면 3에 x-2잖아 돼? 그럼 케이스 1은 뭐야? 니네 둘이 같아지는 경우 맞지? 케이스 2는 뭐야? 네가 무슨 제곱식이면 돼. 그러려면 무슨 근을 가져야 돼? 중근이면. 아, 양심이 없다니까. 무슨 식이 판별식이 얼마면 돼? 0. 두 번째, 매춘근을 가질 수도 있다 그랬어. 세 번째, 매춘근 할까? 삼중근, 다시 매춘근. 그럼 여기서 나오는 근이 여기의 근이던가 맞지? 돼? 너가 너의 근이던가 맞지? 타격 해보자. 1번. 그럼 너 빵되게 만드는 x값이 얼마야? 해봐. 마이너스 몇 분의 a야? 빨리 풀어. 마이너스 3분의 a잖아. 너 빵되는 x값이 얼마야? 2잖아. 그러면 너가 2인 경우 보면 되는 거지. 그럼 결국 a가 얼마인 경우야? 마이너스 6인 경우. 그럼 우리의 hx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해봐. 3x 빼기 6 되는 거지. 그러면 3에 x-2가 된 거지. 네. 그거에 또 x-2인가니까 제곱 나온 거지, 이제. 네. 그럼 a가 얼마인 거니까? 마이너스 6이잖아? 네. 그럼 써봐. x 제곱에 마이너스 6을 넣어봐. 마이너스 5, 그치? 네. 두 배? 마이너스 몇 x? 10x. 마이너스 6을 넣어봐. 마이너스 4의 제곱? 얼마? 16. 그럼 또 무슨 말 돼? 인수분해가 돼? 네. 그 요거 인수분해 어떻게 돼? 해봐. 시작. x 빼기 아 중근이 아니라 몇 중근 나와버려? 3중근이네? x 빼기 2에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3에 x 빼기 2에 3승에 x 빼기 8 10 된 거지? 양심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 그럼 우리의 4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져? 눈빵 되는 지점 2 맞지? 네. 눈빵 되는 지점 8 맞아? 네. 몇 중근이면? 접하되 반사하면 접하는 게 아니라 뭐하면서 접한다? 뚫으면서 맞지? 네. 그럼 우리의 4차 함수는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 아까 이거 된다 그랬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럼 이제 여기에서 또 되는 거니까 h-1의 값을 구해 보는 거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어봐. 몇 곱하기에 마이너스 1을 원해. 마이너스 3의 3승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27 된 거 맞니? 곱하기 마이너스 1을 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9가 되는 거 맞아?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9 플러스니까 3, 9, 27에 27? 즉 27의 제곱이지, 그치? 네. 분명히 h-1의 최소 가장 작은 값인 거잖아, 맞냐? 네. 너무 커, 일단 커 보여, 그치? 네. 두 번째는 뭐야? 네가 무슨 근을 가져? 중근을 가져. 네. 그럼 완전 제곱식 인수 나오는 거잖아. 네. 어. 그럼 이게 중근이라는 얘기는 이거에 대한 판별식 가운데 두 배 있으므로 몇 분의 D를 써? 4분의 D를 써. 그럼 2배 날려. 누구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배 없지, 그치? 네. 첫 번째 거 마지막 거는 누구야? A 더하기 2의 제곱인 거지, 그치? 네. 제곱 빼기 제곱 합차로 인수분해? 아예 그냥 전개 한번 해봐. A 제곱 A 제곱 날아갔지? 네. 2A에서 4A 빼니까 마이너스 2A인 거지, 그치? 네. 1대 2 4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 그가 빵이어야 되는 거죠. 네. 대, 어? 어? 네. 그럼 2대 A는 얼마야? 마이너스 몇 분의 3? 그럼 HX 시작 몇 X 빼기 몇 분의 3에다가 X 빼기 2에다가 멍청하지 말고 분명히 무슨 제곱식 된 거야, 저 뒤에 있게 완전 제곱식 된 거잖아? 그럼 빼기 2분의 3을 넣어 빼기 2분의 3? 2분의 4 얼마? 2분의 1이지, 그치? 2분의 1의 제곱이면 얼마야? 4분의 1 그러니까 너는 뭔가 X와 2분의 1의 제곱인 거지, 그치? 가운데가 플러스도 있고, 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 마이너스 2분의 3을 넣어봐 빼기 2분의 3? 2분의 2? 빼기지, 그치? 이게 HX지 하나 더 H 마이너스 1의 값이 분명히 P분의 Q라고 그랬잖아 누구분의 Q? 이거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H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6 빼기 2분의 3, 마이너스 몇 분의 9? 2분의 9 곱하기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3, 됐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또 빼기 2분의 3의 제곱이지, 그치? 그럼 4분의 9 빼기 빼기는 플러스 2, 4 몇 분의 8 분의 9, 9 81의 몇 배? 243이지, 그치? 분수가 나왔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필기하시고 다시요 이번 공부하자고요 이거 케이스 1, 2, 3, 4 나누는 거 다시 기본이 뭐지? 일단은 무슨 제곱식 인수가 있어야 된대 그게 가족권이었잖아 그렇죠 아니 맞아 틀려 그잖아 돼? 돼? 너는 한 군데에서 뭐 했고 접했고 두 군데에서 뭐 한 거야? 뚫은 거잖아, 그렇잖아? 예. 아까 그거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된다고 했잖아, 그렇잖아? 예. 자, 세 번째야. 네가 만약에 인수분해 했는데 무슨 분해 했어? 여기서 만약에 x-2가 나오면 x-2에 x-2니까 또 중근 나오지. 어? 아니면 뭐야? 너를 인수분해 했는데 3x 더하기 a가 나와 네. 자꾸 이것 때문에 그래? 이 3을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지금 아는 것 같아 불렀고 자꾸 이것 때문에 그래? 3을 묶어 x 더하기 몇 분의 a 이러면 되잖아. 그럼 3 띄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너를 인수분해 했는데 x 더하기 3분의 a가 있어. 그래도 무슨 근인 거야? 중근인 거잖아. 그 케이스가 4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 4개 다시 정리해봐. 너랑 너랑 같아서 중근이던가 아니면 애초에 네가 완전 제곱식이던가 너 안에 x-2가 있던가 너 안에 x 더하기 3분의 a가 있던가 돼요? 그럼 이제 두 개 남은 거지 그치? 3번이야 세 번째요 네가 x-1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x 대신에 얼마를 때려 박았을 때 2 때려 박았을 때 그 값이 얼마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2를 때려 박아봐. 몇 더하기 4 더하기 2를 때려 박아버리면 4 됐지 그치? 그럼 4a 더하기 4에다가 2를 때려 박아. 그냥 더하기 누구 더하기? 2의 제곱이. 이게 빵 되네? 맞지? 전개 해볼게. 그럼 누구 제곱에다가 4a 더하기 4a 하면 얼마? 8a에다가 4 더하기 4 더하기 4 하면 얼마지? 12는 빵? 잠깐만 무슨 분해가 되지? 해봐. a 더하기 2에 a 플러스 얼마? 이게 빵이지 그치? 그럼 나오는 a가 누구 또는 누가 나오지? 아까 혹시 a 마이너스 2 있었는지 알아. 케이스 1, 2에서 a 플러스 마이너스 2 나온 적 있어 없어? 없어. a가 마이너스 6이 나온 적은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생각할 필요 없는 거지 그치? 그러면 너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a가 마이너스 2면 잠깐만 아까 케이스 1에서 27의 제곱이었잖아 그렇잖아. 그 일단 20의 제곱보다 큰 거니까 400은 넘어가는 거잖아 그렇잖아. 8분의 243? 30 얼마밖에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1번 탈락인 거야 아까. 이해되었니? 그럼 몇 개 따져봐. 그럼 그때 hx는 뭐가 되는 거야? 해봐. 몇 x에다가 3x 마이너스 2에다가 x 빼기 2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 그럼 빼기 2x 된 거지 그치? 그럼 x 제곱에 빼기 2x에다가 빼기 1을 넣으면 빵이지 그치?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또 무슨 분해가 돼? 이 x 끄집어내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어차피 h 마이너스 1 값인 거니까 빼기 1을 넣어. 빼기 5 맞습니까? 빼기 1을 넣어. 빼기 3인 거지 그치? 빼기 1을 넣어. 1 더하기 2하면 얼마인 거지? 15에 3배가 얼마야? 얘도 탈락인 거지 그치? 아까 8분의 243보다 얘가 더 크잖아. 하, 됐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남았어. 필기. 자, 잠깐만 들어봐.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이 하셨던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는요 오늘 좀 이따가 풀게 될 15번도 마찬가지 똑같은 실수 반복하지 마시고 여러분 겨울방학 때 실책이 뭐였어? 제가 수트 고난도 할 때 집에 가서 풀고 또 푸시고 또 푸시라고 할 때 안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야. 지금 화목토반은 본인들 요청에 의해서 지금 수트 고난도 다시 시작했어. 한 바퀴 더 돌려달라고. 왜 지들도 안 했거든 그때. 다시 우리가 그 수트 책을 사실 다시 끄집어낼 필요는 없는데 이런 문제는 됐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번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틀렸던 문제는 풀고 또 풀고 또 푸세요. 일반적으로 제조공방 가면 제조공방 가면 제가 방금 대전에 있었지만 여러분들 오더노트가 다섯 권을 줘요 애들한테. 그게 뭐냐면 본인들이 틀린 문제가 있잖아. 돼요? 돼요? 그럼 월요일 날 한 번, 화요일 날 한 번, 수요일 날 한 번, 목요일 날 한 번, 금요일 날 한 번 다섯 번을 풀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수업하면서 숙제해가면서 틀린 문제가 열 문제다. 그러면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화수목금 그다음 월요일까지 그 열 문제를 각각 다섯 번씩 푸는 거야. 그 50번 푸는 거지? 몇 번 푸는 거다? 50번 푸는 거지. 화요일 날 수학서 또 있어. 그럼 또 10번 틀렸어. 그럼 또 똑같이 50번을 푸는 거니까 거의 뭐 하루에 대충 한 50분 정도는 다시 풀고 또 풀고 또 푸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 되게 안 하시는 거라니까.
물론 이 밖에 붙어 새끼는 서울대여서 그럴 거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고. 서울대 붙어 새끼 얼마 전에 왔다 가면 사는 한 얘기가 있어요. 기숙사에서 지냈는데 지금 서울대학교 기숙사에서 아침 7시에 도서관에 도착해서 도서관에서 나오는 시간이 밤 11시다. 그냥 몇 시간 공부하는 거예요? 최소 13, 14시간씩 공부를 하는 거예요. 최소 12시간, 밥 먹는 시간 빼놓고. 여러분들 선배들이, 졸업한 선배들이 이거 동선으로 찾아와서 하는 얘기는 한마디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내년에 더 바빠요. 내년에 대학생 돼보세요. 올해는 정말 행복하셨던 거야.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진짜 행복하셨던 거야. 아, 물론 닐리 대학들 빼놓고 등록금 받아먹기에 혈안이 된 그런 대학들 빼놓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네임밸류가 있다. 바빠요 많이. 할 게 진짜 많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고3이 됐으면 가장 기본적인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오늘 이런 문제를 듣고 들으시고 와 이건 나의 능력이 아닌가 봐. 영원히 4, 5등급을 못 해놓는 거죠. 영원히. 네 번째예요. 산소가 상당히 까다로울 거라 생각해요. 이제 이거 안에 너 있다까지 밝혔죠, 그쵸? 네. 이제 이거 안에 너 있다죠, 그쵸? 네. 그럼 x 대신에 얼마를 박았을 때 마이너스 3분의 a를 박았을 때 갑니다. 9분의 a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3분의 a에 2배 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a에 a 더하기 1이 되고요. 얘는 그냥 a 더하기 2의 제곱이에요. 9분의 a 제곱에다가 빼기에 3분의 2a 제곱에다가 따라오고 있어요? 네. 빼기 3분의 2a에다가 더하기에 전개합니다. a 제곱 4a 더하기 4가 3. 물론 좌우면 9 빼도 되죠, 그죠? 근데 이 정도 그냥 하자고! a제곱? 9분의 9a제곱이에요, 그죠? 네. 9분의 9a제곱에다가 9분의 a제곱? 헷갈리면 써요. 9분의 10a제곱 됐죠? 그거에다가 빼기 3분의 2a제곱을 계산하다면 분자 분모에 3배 하는 거죠. 그럼 9분의 6a제곱, 9분의 10a제곱에서 9분의 6a제곱을 뺀 거니까 얼마가 된 거죠? 9분의 4a제곱 2창 정리 끝났습니다. 3분의 12a죠? 빼기 3분의 2a 3분의 10a 더하기 4. 자, 이제 하면 되죠? 좌우면 몇 배? 9배. 그럼 몇 a제곱에다가 더하기 30a에 9, 4, 36입니다. 일은 알아요? 2a제곱 15a 18번 무슨 분해가 되는지 봐야 되거든요. 됐어요? 무슨 분해가 되는지 봐야 돼요. 어차피 2a제곱인 거니까 2a와 a를 놓고 이제 고민하는 거죠. 6, 4로 되죠. 2, 6, 12에 3a 더하면 15a 나오니까 그럼 플러스 3에다가 더하기 6. 그럼 나온 a값이 누구던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던가 빼기 6이던가. 네. 아까 빼기 2분의 3 있지 않았어요? 그죠? 되잖아요? 네. 확인 안 해도 돼요. 빼기 6도 있지 않았어요? 네. 그죠? 네. 그러므로 확인할 필요가 없었음. 즉 케이스 2에서 나왔던 8분의 얼마가 243. 243이 최소값이 되는 거겠죠. 네. 되죠? 필기 좀 빨리 하시고. 자, 15번을 돌아갑니다. 문제풀이가 엄청 빨리 끝나. 왜? 잠깐만 회사에서 봐. 만났는데 교점이래. 나 지금 무슨 점이래? 지금 분명히 지수로 감소 문제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봐봐. 내가 지수라고 함수 문제 내가 이거 한마디밖에 안 했어 여러분들한테. 지수 로그 함수 문제가 나오면 좌표 잡아라. 다시 뭐 잡아라. 그 다음에 지수 함수의 가장 메인 점검선이 있다. 지나가는 점이 있다. 어차피 점이다. 그 얘기야 그냥. 근데 문제는 뭐야? 산수가 또 지랄 맞아. 좀 안타까운 건데 선생 얘기 들어봐. 대치동이나 강남이나 잠실에 그쪽에 사는 새끼들, 그쪽에 사는 새끼들, 목동에 사는 새끼들, 노원구에 사는 새끼들 중에 그러니까 주요 교육 듣고 상부에 사는 새끼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계산이 존나 빨라. 우리 좀 1학년에 이런 얘기 많대. 우리 학원생들 얘기니까. 네, 아무튼 예전에 선생 강대 있을 때 현대고 압구정고 거기 들어온 새끼들 중에 여기 뭐 그런 문제 있지. 그 2학년 때는 그 수원 지수로그 문제 중에 그잖아. 그런 거 있잖아요. 거듭제곱근에 이런 거 있잖아. 맞죠 여러분? 그지? 아무튼 그런 그 잡다한 계산들이 존나 빨라. 하도 어릴 때부터 사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왠지 좀 씁쓸한 게 뭐냐면 걔네들한테 문제를 맞춰나거나 지금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이런 문제한테는 마찬가지예요. 15번은 왜 빨리 끝나냐면은 빨리 읽을게요 여러분들. 그림과 같이 1보다 큰 실수 K에 대해서 K는 몇 보다 커? 다시 K는 몇 보다 커? 1보다 커. 아니 버리라면서 왜 자꾸 하냐고? 해가지고 당연한 겁니다. 묻지 마세요 더 이상. 두 곡선 Y는 로그 2의 절대값 KX. 선생 봐봐 절대값 나왔잖아 그지? 아 이거 로그 2의 KX 전체에 쉬운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KX만 씌워놨잖아 그렇잖아. 아 이거 버퍼충 되는 게 아니라고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그 안에가 빵되는 거 기준 양이다 음이다 바꾸라 그랬잖아 그렇잖아. 그지? 그럼 KX가 빵되는 X가 얼마야? 빵이잖아. 그럼 X가 0보다 크면 그냥 KX인 거고 X가 0보다 크면 뭐가 되는 거야? 아이 지랄 안 돼 진짜. 아우 정말 진짜 이게 어퍼치 올리는 거 아니라는 거 알겠지 그치? 그럼 이거 아래가 빵 되는 것이 얼마냐고. 0이잖아 그럼 X가 0보다 크면 이건 뭔데? KX X가 0보다 작으면 뭔데 그러면? 어? 그래 마이너스 KX 그러니까 나누라고 했잖아 항상 이렇게 로그 2의 그냥 KX 언제? X가 누구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작은 거 선생님 눈빵은 왜 안 들어가는데? 로그 빵은 없다 얘들아 맞지? 그지? 그럼 X가 0보다 작으면 로그 2의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KX 아니 안에가 양이면 그냥 나오고 안에가 음이면 뭐 달고 나오고 빼기 K는 양수요? 빼기 K는 양수요? 음수요? 양수요. 뭐? 빼기 K가 양수요? 음수요? 음수요. 음수요? X도 음수야 맞지? 그 음의 음이 어차피 양이야 맞냐? 상관이 없어. 그 다음 뭐라고 했냐? Y는 로그 2에 X 더하기 4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A, P. 잠깐 선생님 봐봐. 만난데 만나면 무슨 일이야? 연립해서 교점 잡는 거. 그 이 문제 이거 그건 모르고 계속 읽어볼게. 점 B를 지나는 곡선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빼기 X 더하기 M이 곡선 Y는 로그 2의 절대값 KX가 만나는 점 중에 B가 하는 점을 C라고 하고 A, B, C, X좌표를 각각 X, 1, 2, 3라고 했다. 맞냐 여러분들? 됐니? 보기에서 옳은 거 볼래. 그러니까 이거 봐. 뭐라는 거겠냐면 일단 먼저 보이는 게 뭐야? 얘네가 보인다고. 그림에도 있잖아. 로그 2의 절대값 kx 보이지 맞죠, 여러분들? 아 이게 이걸 몰랐어? 이걸 몰랐어? 여기 봐봐. 이렇게 돼 있는 게 로그 2의 x가 누구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로그 2의 kx야. 저기 반대편에 비슷하게 y축 대칭처럼 생긴 새끼 있지 맞죠, 여러분들? 되냐? 자, Y축 대칭이야. 누구 보고 바뀐다? X. X 보고 바뀐다. 그러니까 KX에서 마이너스 KX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됐다는 거야? 로그 2의 빼기 KX라는 얘기야.
이제 알아서 알겠지?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서 있다 끊어 쳐들어오는 새끼 있어 맞니? 네. 걔가 누구냐면은 로그 또 2야 미친 똑같아 마이너스 x 더하기 n이래 그래서 이 점이 c고 이 점이 b래 그 다음에 자자자자자자 여기서 b도 지나면서 여따구로 쳐들어오는 새끼 있어 맞죠 여러분들? 네. 되냐? 그 새끼가 뭐라고 돼 있는 거냐면은 로그 2에 x 더하기 4래 됐니? 네. 됐니? 그래서 이 점이 a래 그래서 a, b, c점의 x좌표를 각각 뭐라고 한 거냐면은 x1 누구 2 그 다음 너 누구 3 이렇대 그러면 끝났어 그 왜 끝난 거야? x1은 뭐야? 이 새끼하고 빨갱이 새끼하고 그 점이지 그치? 네. 그러면 존내 빨리 연립하는 거 로그 2에 A점부터 한다 네. 누구 점부터? A점 그럼 이거잖아 그치? 네. 그럼 로그 2에 마이너스 KX1이라고 봐가 되는 거지 그치? 네. 맞아 틀려 네. 그거 이퀄 자 하향이 했으니까 빨갱이 하는 거야 맞지? 네. 그치? 네. 그럼 빨갱이가 이 새끼니까 로그 2에 누구 1 더하기 4 그 내가 얘기했잖아 지수로 함수 문제는 다 좌표 잡는 문제라 솔직히 문제가 시발이긴 아, 이렇게 해서 미안해 시발이긴 해 문제가 그럼 위치 같으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때 이렇게 같아야 되잖아 맞지 쓴다 불러 마이너스 빨리 불러 KX1은 뭔데 X1 더하기 4잖아 맞지 그래서 이 새끼 넘으면 X1으로 묶으면 시작 누구 더하기 1에 K 더하기 1에 X1이 4야 맞지? 그래서 X1이 뭐인 거냐면은 시작 누구 더하기 1 보내 이렇게 되는 거야 돼? 그럼 이제 X2는 존나 많이 만났잖아 다 만났잖아 그렇잖아 화양이랑 노랑이도 만났고 화양이랑 빨강이도 만났고 맞니? 노랑이랑 빨갱이도 만났잖아 그렇잖아 그럼 상황이 몇 가지 가나 다시 하양이 노랭이 하나 하행이 빨갱이 둘 너랭이 빨갱이 뭐뭐 한번 뭐 몇 가지? 세 가지 X2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럼 빨리 쓰는 거지 너 이러면 되잖아 그렇잖아 그럼 너부터 할게 불러봐 시작 로그 2에 불러줘 KX2 빨리빨리 할 수 있겠냐 혹시? 그 세 가지 너 로그 2 떼어버려 되잖아 그럼 빨리 해봐 누구 X2 이퀄 KX2 이퀄 X2 더하기 4 다음 너 시작 KX2 이퀄 마이너스 X2 더하기 M 맞지? 다음 너 시작 X2 더하기 얼마가? 4가 마이너스 X2 더하기 M 그치? 총 몇 종류의 X2가 나와? 세 종류가 그럼 맨 위에 거부터 한다? 맞냐고 그 불러와봐 세 종류가 나와 넘겨 X2를 묶어 그럼 누구 마이너스 1에? 그러니까 누구 마이너스 1 분해? 이거 덩가 바로 쓸까? K-1 분해 4 덩가 너 한다? 2항 그럼 누구 더하기 1 분해? K 더하기 1분의 M이던가 너 한다? 2X2지 그치? 그럼 몇 분에? 2분의 M 빼기 4던가 그치? 아니 마지막 X3 X3는 이 새끼하고 누구하고 하는 거야? 너하고 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럼 또 존나 빨리 써볼까? 여기다 쓴다 그럼 빼기 KX3 콜? 노랑이 빼기 X3 더하기 M 이래 됐겠네? 맞잖아 네. 이거에 네가 넘어가 묶어 그럼 X3는 뭐야? 시작 누구 빼기 1분의 K 잘 봐 얘가 넘어갔으니까 네가 넘어간 거야 네. 그럼 빼기 그치? 네. 이것만 하고 뭔가를 하라는 거야 읽어보자 기억번 일단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필기하고 좀만 머리 식히고 하자 이?
자,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논의하죠. 되게 닮았죠, 둘이. 그죠? 이미 좀 많이 겹치지 않아요, 진짜로? 간혹 헷갈리면 뭐 들어오는데 성현인지 희재인지. 너 아까 악명복구 안 됐었잖아. 응. 나 얘가 더 들어갔어. 나 태민이 형 얘기하는 줄 알았어. 서로 아는 사이세요? 태민이랑요? 예. 모르는데 왜 얘랑이라고 그래? 얘랑 반발을 해. 모르는 사이잖아. 그러니까 너, 너 뒷바닥 바닥으로 대충 딱 쳐다보고 나랑 가빈 것 같으면 야 얘? 아니잖아. 그 모르는 사이면 반말하면 안 되는 거야 원래. 내가 웃자고 한 얘기야 찬이야. 원래 모르는 사이야? 네. 중학교가 다른, 미군 중학교 나왔죠? 그쪽은 무슨 중학교 나왔어요? 신현중학교. 신현중학교? 네, 서울에. 홍제동에 있는 신현중학교? 신현, 신현중학교 여기 있잖아요. 홍제동에. 중남구 신내동. 네? 신내동. 신내동? 중남구 신내동에 또 신현중학교가 또 있어요? 개인 쪽팔려. 개인 쪽팔려. 존나 쪽팔리네. 어머, 씨. 아니, 그 동네를 왜 기억하냐면요. 거기에 신현중학교 말고 정원여중이라는 데가 있어. 근데 거기 교칙 진짜 웃긴다? 여중인데, 항상 머리 규정이 이마를 까야 돼, 이렇게. 앞머리 있으면, 앞머리 있으면 정확인가? 그래서 머리를 딱 들까서 꼬는 핀을 딱 꽂고, 그 다음에 머리를 항상 묶어야 돼. 그리고 교복이 되게 임산부복처럼 생겼어. 그러니까, 위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져갖고, 이제 일자로 돼 있고, 좀 독특한 좀 중학교가 있어. 그 중학교 옆에 신현중학교라고 있거든요. 그 동네가 좀 이상해. 그 동네가 좀 이상해서 합칙이 되게 세. 거기 이대부고라고 있거든. 거기 여자애들 머리 규정이 여기 기미 2cm야. 그래서 걔네들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진짜 레고 같아, 레고. 니네 레고 알지, 레고. 응? 그래서 걔네 고등학교 들어오면 내가 맨날 걔네 지나가면 어? 얘네 맞니? 이러면서 내가 지나갔거든. 저기 졸업한 선배가 다음 주에 또 이제 여기 질문할 거 하러 와야 되는데 머리 염색하고 가도 되냐고 지금 얘기를 하길래 지금 2021년인데 그지? 안 그러니? 도농 고등학교도 무슨 규칙 같은 거 있어요? 뭐 하면 입지 마라 뭐 그런 거 있어요? 재작년인가 그거 있었잖아요. 겨울방학 때 패딩 못 입게 했잖아요. 몰라요? 이 새끼들은 무슨 있잖아. 존나 어이없어. 니네 왜 나 무시하는 거야? 이거 존나 무시하는 건지 알지? 아니, 기억이 안 나면 아니요? 아 그랬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던지 뭐 말만 하잖아. 말만 하면 센 거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자 알았어요. 예. 네. 기억권 갈 거예요. X2와 X1 사이의 지금 관계를 물어보는 거야. X2가 마이너스 쳐다보자. 그러니까 너하고의 좀 관계를 물어보는 거거든? 근데 그 끝머리에 물어본 게 뭐냐면 그렇게 되면 K값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거야. 누구 값이? K. 그럼 기억, 이거 지울게요 이제. 이거 없어도 돼요. 참고 디귿은 안 할래요 그냥. 디귿은 아 물론 쉽게 어느 정도 좀 쉽게 할 수 있는 계산술이 있는데 그렇게 그 우리 그 뭐라 그럴까요? 그것까지는 굳이 하지 맙시다. 기억 니은까지만 우리 해결을 합시다. 기억권에서 뭘 물어본 거냐면 지금 x2가 마이너스 2x1일 때 저건 맞단 얘기잖아요? x2가 마이너스 2x1일 때 k값 물어보는 거죠. 그럼 저희가 선택해봐 k값을 구해야 돼. 그럼 너랑 선택하게 되면 m 때문에 안 되지, 그치? 네. 너랑 선택해도 m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결국 너랑 선택하라는 거야. 즉, x2, 너 이퀄, 너 곱하기 마이너스 두 배일 때야. 맞죠? 그죠? 그러니까 너 이퀄, 즉, k 마이너스 1분의 4 이퀄.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을게. 마이너스 2 곱하기에 x1, 너. K 더하기 1분의 4. 그럼 좌우변에서 4를 약분해도 되지, 그치?
무슨 자로 못하는 거지 이제? 희주야 뭔 상상하고길래 아까부터 계속 이렇게 웃고 있는 거야? 아, 근데 안 웃어. 자, 그럼 x를 높여버리면 누구 플러스 1에 달아. 됐죠? 그 다음에 올라. 그럼 마이너스 2k 플러스 2. 넘어갑니다. 몇 k? 뭐 틀렸다? 뭐 틀렸다? 잠깐만. x2. k 마이너스 1분의 4 이퀄. 마이너스 2배 x1. 맞는데? 잠시만요. k 플러스 1 이퀄. 맞네요. 어? 아닌데? 답이 기억률인데? k가 얼마인지 물어본 거죠? x1이 틀렸어요. x1이 틀렸어요? k 플러스 x1 마이너스 4. 어? 여기 아까 잘못됐네. 이게 2하면 이게 빼기 4가 돼야 되네요. 맞죠, 여러분들? 그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빼기 4가 돼야 돼. 그럼 플러스 플러스 바뀌는 거지, 그치? 네. 그러면서 4, 4 약분 된 거니까. 다시. 그럼 k 플러스 1 이퀄 2k 마이너스 2. 그래서 네가 2항하면 k가 되는 거고, 맞죠 여러분들? 네. 빼기 2항, 2가 2항 되면 3이니까 k는 3? 맞다는 얘기인 거지, 그치? 다음, 니은아 뭘 물어본 거냐면, 자 잠깐만, 자기가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디귿을 한번 도전해보시는데, 도전해보시고 안 되면 저한테 갖고 오세요. 관심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니은한테 물어본 게 지금 뭘 물어본 거냐면 x2의 제곱이 x1 곱하기에, 이걸 물어봤거든. 이 결국은 뭐 물어본 거냐면 x1, x2, x3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인지 물어본 거야. 잠깐만 얘들아, 제가 가운데 과의 제곱은 너 곱하기 너하는 게 등비수열인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럼 우리 등비 파이널이 뭐야? 등비 파이널? 초항 공비 언급 없으면 잡으라 그랬어,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디귿 계산은 최악이야. 디귿 계산은 여러분들 이걸 못 예별했잖아. 응? 이걸 못 예별했으면 디귿 계산은 정말 최악이야, 최악. 내가 지난 20년 넘게 강의하면서 내가 겪었던 산수 중에 넘버 5 안에 들어가더라고. 넘버 5 안에. 근데 이걸 읽어내잖아? 이걸 읽어내면 너를 초항을 A. 그러니까 즉 X1 너 생길을 그냥 A라고 놓으면 너는 뭐가 되는 거야? AI 되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 공기를 I라고 한다면 그럼 너는 AI의 세제곱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단 밝히라고 하는 건 이거야. X2의 제곱, 즉 너희들의 제곱인 거죠, 맞죠 여러분들? 그가 너 곱하기 너가 되는 건지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게. X2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물론 같은 걸 두 번 곱한 거야, 맞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럼 너만 두 번 곱한 거야, 너만 두 번 곱한 거야, 너만 두 번 곱한 거야, 이러지 않아도 되는 거지, 그치? 왜? 너랑 어차피 어떤 거야? 같은 X2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너 두 번 곱한 거나 너 곱하기 너한 거는 어떻다라고 하는 거지? 같이 X, 어차피 X2 곱하기 X2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우변의 결과가 뭐냐면 이거 곱하기 이거지 않니,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K 플러스 1에다가 K 마이너스 1에다가 분해 곱하기 몇 n이 되는 거냐면 우변이 4m이 되는 거야,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X2의 제곱은 과연 그게 나오는지 봐야 돼. 그럼 분모가 K 플러스 1에 K 마이너스 1인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K 마이너스 1, K 플러스 1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그렇잖아? 그 다음에 분자의 곱이 4m. 그러니까 결국 너 곱하기 너 한 게 바로 저 새끼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니 한 번 더 어떻다 여러분들? 맞다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렇다는 얘기는 x1, x2, x3가 이 순서대로 무슨 수열이든 등비수열이라고 하면 밝혀지는 거지. 그러면 관심 있는 사람들은 디귿을 한번 해보자, 해보라는 거야. 너를 그냥 A라고 나. 그럼 너는 뭐라 놓을 수 있는 거야? 너는 C자, 누구 아래?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이해되었는가?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러분들? 필기 여기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모의고사 책 잠깐만 좀 보여.